자, 펩은 현재 감독 커리어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수비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위권 팀들이랑 붙을 때도 템백을 그냥 서슴치 않죠. 가디언의 조나단 윌슨은 심지어 프라그마티스트, 즉 실용주의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펩은 더 이상 비엘사 같은 이상주의자가 아닌 샘 엘러다이스와 토니 플리스와 같은 감독들에 더 가깝다고도 표현이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축구에서 이상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는 철학가라는 말로 오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에요. 축구계에서 철학이라는 것과 이상주의자라는 표현은 엄연히 결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나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이상주의자냐 현실주의자냐에 대해서는 경기를 대하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이고, 축구의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가령 현재 맨시티 수석코치로 있는 후안마 리오가 자신의 선수들에게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철학가의 사상을 주입시키면서 축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축구 철학이라는 건 선수들의 마음가짐에 관한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단편적인 예로 크리슈나무르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철학가 중 한 명이겠지만 이분에게 축구 감독을 맡기는 클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뉴가 계란 없이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건 이 사람의 축구 철학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게 전술 기조에 대한 추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그 계란이라는 건 사실 어느 경기에서는 수비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경기에서는 공격에 대한 접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상주의자라는 표현은 칭찬인 걸까, 현실주의자라는 건 나쁜 표현인 걸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더 좋은 팀이 운이 없어서 졌다, 이길 자격이 있는 팀이 졌다 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한번 더 생각해보면 어찌됐건 이긴 팀이 그 경기만큼은 더 좋은 팀이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조가 아니라 축구잖아요. 결과만 가져오면 장땡이지 않냐 라는 게 옳아 보이기도 하고, 무슨 소리냐 이기든 지든 화끈해야지 라는 게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냥 돌짓만 하는 클럽이 챔스 우승을 가져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맨시티도 지금 챔스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펩 현실주의자 다 됐네 라는 표현이 과연 좋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건 그냥 칭찬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펩은 축구팬들을 참 복잡하게 만들긴 합니다. 실제로도 변덕이 참 심한 사람이라고도 불리우죠. 챔스 레알전에서는 선수들조차도 경기 1시간 전에 라인업을 알았다면서 당황했었다는 말을 독배가 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이번 컨텐츠는 철학과는 별개로 펩이 현실주의자로 불리게 된 배경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비엘사는 과연 철학을 고집하기 위해서 메뉴와 맞불 놓는 전술을 들고 나와서 6실점을 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비엘사는 이 경기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메뉴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보다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린 팀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이죠. 철학 같은 게 아니고 비엘사는 그저 이기기 위한 방법을 수비보단 공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격적인 전술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공격 트랜지션이 빠른 팀인 만큼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뜻이고, 차라리 다득점 경기 양상으로 끌고 가는 게 옳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승리라는 목적을 두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두고 우리는 이상주의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기지 못할 바에는 비기기라도 하자라는 샘 멜러다이식의 마인드와는 확실히 차별화가 있는 모습이죠. 펩은 시티 부임 이후 첫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름답거나 판타스틱한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다. 오로지 이기는 게 목표다 라고 말이죠. 이기기 위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팀을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난 시즌의 결과로 인지 부조화가 오게 됩니다. 당연하죠. 펩은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리그에서 102골이나 넣었음에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물론 2019-20 시즌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역임을 강하게 원했었다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드진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관계로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수비 불안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 라포르테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긴 했습니다만 리그 전체 실점으로 보면 35점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최저 실점을 기록했으니 리그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큰 문제였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리옹에게 3-1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물론 몇 차례 찬스를 낭비했던 것처럼 양상으로만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근데
3실점이나 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 팀의 수비진과 수비 전술에는 도저히 전술로는 메꿀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기에 충분했었다고 봅니다. 이 스노우볼이 어떻게 이어지냐. 결국에는 스트라이커랑 다비드 실바의 대체자 영입이 필요했음에도 사내 대체자로 토레스를 영입한 점 외에는 공격진에 아무런 보강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센터백 2명에게만 무려 1억 파운드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팀은 2019-20 시즌에 102골을 성공시킨 팀이었으니까 공격 보강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게 옳다고도 보이긴 해요. 이론상으로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 들어서 레스터에게 대패를 당하고 토트넘에게도 참패를 당한 이후부터 펩은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축봉! 앞서 조나단 윌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라그마티스트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필드업에 강점이 있던 라포르테를 빼고 대인방어에 장점이 있는 스톤스와 디아스를 동시에 투입시키는 강수를 두면서 두 줄 수비를 하기 시작했고 점유율보다는 트랜지션을 빠르게 가져가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가 끝난 시점에서 트랜지션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는 후안마 리오를 수석코치로 빠르게 데려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리오는 일단 포지션 풋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의미한 공 돌리기 그런 거 하면 빠따 바로 날아갑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산파울리 축구와 가장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펩과 산파울리 방식에는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긴 합니다만 펩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토렌트가 브라질 리그에서 산파울리에게 심하게 털리고 경질당했던 걸 생각해보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브라질 내에서 산파울리 축구는 겁내 재밌다는 축구로 인식되고 있고 토렌트의 점유율 축구는 너무 느려 터져서 더럽게 재미없는 축구를 굴리고 있는 것만 봐도 말이죠. 펩 또한 포지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걸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토트넘이나 뉴캐슬 첼시전에서 보여줬듯이 굳히기에 들어갔을 때 시간 끌기 용도로만 사용될 뿐이에요. 뭐 마음 몇 번으로 골이 성공됐다 뭐 아름답다 등등으로 포장되기에는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선수 서너 명이 최단 루트로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은 게 바뀌었고 공격 패턴이 그래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카운터 어택을 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론 펩은 바이언 시절에도 수비 전술을 사용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신 볼 수 없긴 했지만 이렇게 한 시즌을 통째로 수비 전술로 일관하는 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은 모든 게 처음이에요. 메뉴와 붙어서도 텐백을 썼고 알비온과 붙어서도 그랬고 소튼과의 경기에서는 심지어 뭐 계속 두드러 맞다가 한 골 넣고 잠가서 1-0으로 승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또 설명을 해줘요. 맨시티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전방 압박이 약 22%나 감소했고 점유율은 말해 뭐합니까? 지난 최시전만 봐도 전반에만 점유율을 48% 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 또한 보여줬어요. 아니 이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만 아스톤빌라가 첼시를 상대하면서 첼시 키퍼인 맨디가 전방 압박에 취약하다는 점이 발견됐었거든요. 근데도 맨시티는 맨디에게 강한 압박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모험적인 시도 자체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젠 뭐 펩 유통기한 다 됐다 뭐 감독 갈아치워라 뭐 라고들 하니까 전술을 통으로 갈아치운 모습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냥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감독이 리오고 수석코치가 펩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축봉! 계란 없이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라는 무리뉴의 말처럼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펩도 다시 한번 생각해낸 모습이고 실제로 펩 부임 초기에는 프리미어리그는 빠른 역습이 안 되면 성적을 낼 수 없는 리그인데 이게 당신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해답을 다섯 번째 시즌 만에 내놓게 된 거라고도 봐야죠. 근데 솔직히 이 부분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게 빅클럽이 많아서 하위권 클럽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전술 분석을 가장 치열하게 하는 리그가 프리미어리그인데 같은 기조의 이런 포 포지션 풋볼로 4시즌은 버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긴 해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전술이었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리스펙 해줘야 됩니다. 오래 버틴 거고 5년이면은 이제 퍼거슨이 만든 프리미어리그의 패러다임을 답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프리미어리그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선수비 후역습인 거고요. 물론 초반에 좋지 않았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시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변화가 되긴 합니다. 단적인 예로 첼시와 맨시티 경기 전 프레스 컨퍼런트에서 램파드도 프리시즌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했고 이로 인해서 하베르츠가 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유감이라는 이야기 또한 덧붙였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펩도 시즌 내내 했던 이야기죠. 프리시즌을 가지지 못해서 전술 실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표현을 했었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술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사실에 대한 힌트였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었나 싶기도 해요. 큰 힌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변화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프리시즌이 없
없었던 첼시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맨시티는 이제부터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뭔가 달라지고 있기도 하고요. 아 근데 진짜 불안한 거는 솔직히 꼭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변덕을 부리는 그 똥꼬집 같은 거 그게 문제인 건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솔직히 그건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축봉! 자 맨시티는 토트넘전에서의 참패 이후에 현재 리그 7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어요. 이건 디아스의 존재감과 스톤스의 자신감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등의 시발점은 확실히 이 두 선수였던 게 맞아 보입니다. 한간에는 스톤스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아키를 영입했던 거냐 그러기에는 너무 비싼 값을 치른 게 아니냐 라는 비아냥도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즌이 끝나고 평가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은 수비 전술이기 때문에 스톤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언급이 될 거고 혹시 압니까? 시즌이 끝난 뒤에 스톤스는 뭐 1억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지 말이죠. 물론 그러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한편으로는 프리미어리그의 마지막 이상주의자라고 평가받는 비엘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없는 게 아니에요. 메뉴전만 보더라도 뭐 자살 특공대를 보는 줄 알았다, 뭐 선수들이 불쌍하지도 않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팬들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런 방식이 확실히 잘 통한다고 보이시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뱅고 골로 많은 수위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면서 프리미어리그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걸 벵거가 증명해줬었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 방식으로 많은 팬들을 끌어모은 것과는 반대로 또 이걸 또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훗날에는 많은 아스날 팬들이 벵거아웃을 외치기도 하는 아이러니함이 연출되기도 했듯이 결국에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엘사 또한 시즌이 끝날 무렵에 승리가 맞냐 패가 맞냐로 성공과 실패를 논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전술이 옳았던 거냐 현실주의적인 전술이 옳았던 거냐 라는 점에서 또한 뭐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맨시티는 사실 더 이상 리그 우승이 간절한 클럽은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건 챔스 우승이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보자면 공격 축구 잘하다가 챔스 토너먼트만 나가면 또 뜬금없이 수비 전술 들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애초부터 수비 전술로 선수들을 적응시키는 게 현명한 거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아름다운 거 어딨나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챔스 우승 못하면 맨시티에서의 펩 커리어를 두고 성공했단 말보단 차라리 실패했다는 말이 훨씬 지배적일 겁니다. 이 물불 가릴 때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맨시티 팬들은 돈을 그렇게 쓰고도 아직도 챔결 한번 못 가봤냐 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야말로 뭔가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챔스에 올인해라. 아 근데 진짜 솔직히 걱정되는 거는 이 펩은 또 항상 반전이 있는 남자라서 공격하다가 괜히 또 막 수비 전술을 어줍잖게 했던 거랑 반대로 또 수비만 계속하다가 또 어줍잖게 공격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또 불안함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아 참 아 뭐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 진짜.